예약 손님이 손님 오시는 것 같아. 오신다고 했어. 손님 오시는 것 같아. 어, 네,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셨다. 아, 저는 31살의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1살 유호진 씨. 31살 유호진 씨.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고민 컷 하러 오셨나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찬밥 신세라서 이 서러움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외국 스타일인가 보다. 외국에서 혹시 죄송하지만 Can you speak Korean? 외국인이세요? 외국인이세요? I'm from Korea. 아, 그렇군. 한국인이세요? 네, 한국 사람. 완전 토종? 토종. 아니, 약간 죄송하지만 약간 그 아랍 이탈이. 저는 이제 예체능 쪽에 있긴 한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디 앨런 씨나 뭐 스페인의 국민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 분들이 이제 공연을 보러 오셔서 직접 이제 팬도 대여주시고 하시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누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해외와 한국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맞아요. 봤다니까 내가 그 영상을 봤다. 저기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탤런트? 맞아요. 내가 그거 봤어. 아 진짜요? 가탤런트. 맞아 아무리 가탤런트. 맞지? 맞아. 내 영상을 내가 봤다. 내가 그 영상을 즐겨보는 사람이에요. 어 그럼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었네요. 제가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죄송한데 저는 정말 너무 저는 몰라요. 저는 진짜. 아 저는 낯이 그래서 있다고 제가 봤었어. 파이널까지 올라갔었어. 내가 그거를 내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 영상을. 아, 아니 바빠 죽겠다면서 언제를 봤대? 아우 바빠도 그런 거 봐야지. 그럼. 어머 신기하다 나. 오. 바로 시계가 됐어. 어 뭐야? 그래. 어 표정 봐. 표정이 막 표정 연구야. 난리가 났다니까 그래가지고. 공이 커지잖아. 춤추는 것 같아. 오. 오, 뭐야. 이야, 어머머머. 와, 멋있다. 오. 이야, 뭐야. 저 손에. 어머머머머. 이야, 뭐야. 저거 다. 잘한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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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야, 이렇게 유명한 분이 왔네. 저 때가 세미파이널 전이었는데 사실 준비할 때 당시에는 파이널을 올라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거죠. 별별 쌤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특히 세미파이널은 11명 중에 2명만 파이널을 올라가요. 그래서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즐겼었는데 편하게 너무 그 잘. 근데 이제 그 심사위원 중에 사이먼이라는 심사위원이 1차 때 저에게 악평을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세미파이널 때는 본인이 어리석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그때 감정이 얼마나 좋을까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었죠. 마술사 되시고 나서 이런 어떤 수입? 공개할 수 있어요? 그치. 처음에 받았던 돈이 얼마예요? 첫 공연하고 첫 공연은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같아요, 하나로. 지금은? 주급으로 1500 정도? 주급? 하나로? 뭐 공연 한번 하면 격차가 다르긴 한데 뭐 2, 30분 했을 때 3, 4천만 원 정도?
성공했네. 아니 주급이 일주일에 1,500만 원. 아니 1,500만 원. 주급이 1,500이고 공연하면 한 3-4천이래. 사실 한국에서는 마술의 관심도가 해외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쵸.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것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파이널에 올라갔을 때는 됐다. 이제 내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치면 올라가겠다. 올라오리. 검색했더니 하나도 없네. 아 근데 거기 현지에서는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저도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 유호진을 검색하면 유호진 PD님밖에 안 돼요. 유호진 PD님. 그 유명하신 PD님. 한국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아, 잘 오셨네. 마술 매직 이거를 확실히 외국 사람들은 즐기더라. 맞아.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서 그래. 그냥 이렇게 즐기는 문화 그냥 자체가.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는 항상 보면서 저 뒤에 뭐가 있을 거야. 그거. 맞아. 그게 저 뒤에 장치가 돼 있을 거야. 이게 관객분들도 예전과 다르게 정말 많이 수준이 높아지셨고 공연을 즐겨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남성분들 기가 세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랐을 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센 척하는 거 더 가면은 맞춰보세요. 제일 힘들어요. 진짜 제일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이름까지도. 저거는 마술도 트릭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다 맞춰보라고 하니까.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도 기회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쨌건 한국에서는 마술하면 돈 못 번다 그런 편견을 조금 더 없앴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에 정말 대단한 마술사들이 많으세요. 네. 저보다도 훨씬 뛰어난 후배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세계에서는 정말 박수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그분들의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현지 반응은 장난 아니었겠네요. 그때 그러면 거의 뭐 스타 탄생. 정말 모든 분들이 전원 기립박수를 보내주셔서 열기가 뜨거웠어서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항상 TV에만 보잖아요. 그 X자 테이블. 그치. 그 앞에 서서 기립박수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꿈만 같았어요. 그 다음날 딱 밖에 나갈 알아보나요? 난 그게 궁금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세요. 이름은 기억 못하고 예를 들면 횡단보도 건널 때 당신은 어디서? 네, 차들이 멈춰 있잖아요. 이제 미국 분들은 이제 표현이 조금 더 확장돼 있으니까 횡단보도 건너면 크라치을 울리면서 창문을 헤이 유 매지션 이렇게 해줘. 봤다 이거지. 굉장히 여기까지 꺼내서 힙해서 그래서 하면서 걸어가고. 반응이 제일 좋은 데는 어디예요? 투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70개국 정도 돌면서 3,500회 정도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관심도도 그렇고 반응이 굉장히 각각 다르게 좋은데 제일 좋았던 곳은 남미 쪽이. 남미. 왜냐면 저희들처럼 SNS가 특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제 핸드폰이 없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진짜? 더군다나 사람들이 엄청 순수하시잖아요. 마술을 보면 마치 축구 경기장에 온 것처럼 와 소리를 그냥 순수하게 좋아해 주네. 전 공연을 하는데 음악이 안 들릴 정도로 라이브를 행복하겠다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남미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미국이나 뭐 런던 엄청 젠틀하고 공연을 잘 즐겨주시죠. 대회도 있죠. 마술 이렇게 세계 대회 이런 것도 있죠. 피즘이라고 세계 마술 올림픽이 있어요. 실제 올림픽처럼 3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어요. 거기도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2012년도에 나가서 제 이름은 많이 부끄럽지만 감사하게도 아시아 최초로 그랑프리. 아, 근데 되게 훌륭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근데 해외에서 한국이 마술사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사실 굉장히 학교. 사실 사우스 코리아면 맞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고 등장하면 뭐라 그래요? 환호성부터 질러줘요. 왜냐면 BTS 오징어 게임, 봉준호 감독님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 국위선양을 해주셔서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을 알아보세요. 그럼 스타일, 메이크업, 그리고 한국인들의 가진 예의 이런 것만 봐도 한국인이다 하고 알아봐주시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나 이러고 나가면 한국인이라고 알아볼까? 한국인이야! 약간 좀 그래 보이긴 하지. 괜찮지?
되게 좋아하시네. 되게 웃겨. 오자마자 되게 많이 웃으셨어. 옛날에 내 꿈이 그 마술사 옆에서 왜 이렇게 비키니가. 아! 나 그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필요하시면 여자 많이 나오죠 거기에 그.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일루전 맛을 하지 않고 이제 손기술 이용하거나 독창적인 것들. 호진 씨는 마술 자체를 시작을 언제 한 거예요? 그 부유함이랑 좀 거리가 멀게 자랐어서 TV도 잘 볼 수 없었던 환경이었어가지고 저는 마술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10살 때까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학교 앞에서 어떤 형아가 빈손에서 막 카드가 나타나는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실제로 마법사가 존재하는구나. 진짜 그냥 마술사인 줄 알았구나. 왜냐면 내가 이 마술을 배우면 나도 빈손에서 돈을 나타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엄마를 갖다 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귀여워.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 형한테 가서 형 저도 마법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막 숨기고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 마술을 봤을 때 행복함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10살인데. 네,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을 가졌어요. 나도 마술사가 돼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왜요? 그렇지, 나 그럴 것 같아. 그때 당시가 이제 2001년도니까 부모님 세대에서는 딴따라. 그러니까 또 서커스.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장님에게 보통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가. 맞아요. 선생님. 아니 제일. 그래서 원래 숨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숨어서 연습할 수 있었던 공간이 어디냐면 화장실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마술하는 거 알면 항상 혼내시고 도구 같은 거 사면 갖다 버리셨고. 허황된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5년 후에 너 진짜 마술을 하고 싶니? 그래서 진짜 하고 싶다. 그럼 최고가 될 수 있니?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봐라. 우와.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서 학원에 보내주시고. 마술 좀 보여주세요. 아 마술이요? 사실 진격의 언니들에 나와서 제 고민을 컷해준다고 해서 네. 그럼 그 대가로 지금까지 보셨던 마술사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즐겨주세요. 편안하게 즐기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준비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물건으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지폐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저 있어요. 지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진짜 만 원. 일반 지폐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란님께서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꽉 잡고 계세요. 그래?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혹시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가요? 다 있네. 핸드폰. 저도 있어. 감사합니다. 계산기만 들어가 주시겠어요? 오시게 되면은 계산기를 들어갔고요. 저하고 사전에 이 마술을 통해서 소통하거나 합의한 적 없죠? 절대 없으시죠? 맹세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산기로 임의로 숫자 몇 개를 누를게요. 세 자리 숫자를 눌렀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곱하기를 누르시고 곱하기? 두 자리 아무거나 섞어서 좋아요. 그리고 장영란님께서 여기 곱하기를 누르시고 떨려 왠지 떨려 섞여서 두 자리 한번 눌러주세요. 두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무영씨께서 곱하기 누르시고 세 자리로 갈게요. 세 자리요? 자, 그 상태에서 정답을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대로 들고 있어요. 시청자분들 다 볼 수 있도록. 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지폐에는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지폐에는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지폐 일련 번호와 저희가 곱한 숫자의 합이 일치한다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진짜 말도 안 되지. 천천히 펴서 큰 목소리로 숫자를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김호영 씨의 리액션을 보고 맞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모르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큰 목소리로. 일본에 읽을게요. 3, 4, 0, 4, 5, 7, 7, 1, 1. 시청자분들 한 번에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 아,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난 아직도 심장 뛰어. 너무 무서워서.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저는 이렇게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기분 좋은데 하나 더 안 먹고 싶어. 이번에는 저희가 아니라 제가 한 분을 모셔왔어요. 또 누구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정말 뛰어난 후배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후배 중에서 세계 최고의 동전마술을 구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요. 진격의 언니들을 통해서 세상의 대박이다. 문을 활짝 열어보면 어떨까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았어.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술사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윤입니다. 제가 앉을까요? 여기 앉으세요. 같이 앉으세요. 지금 흥분의 동안. 저희가 지금 지금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이 친구는 수준급의 마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이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그래, 이게 한국에서. 그런데도 소개할 때 항상 마술사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오늘 준비한 마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와! 대박!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야! 감사합니다. 한 개, 두 개. 하나 더 나오면 신기하겠지? 응. 하나, 둘, 그리고. 와! 그리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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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마술도 굉장히 재밌게 봐주셨는데, 하나 더 간단히. 많이 보여주세요. 귀가 다 날릴게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나 뒷모 어머 귀가 쭈뼛쭈뼛해. 뒤에 얘 다 취소해라. 와 진짜. 원장님. 네, 사실 세 개 동전은 전부 환상입니다. 너무 왜냐면 동전으로 너무 신기하다. 처음부터. 어머 은하였고. 어머. 야 진짜 대박. 야 저 손에 뭐가 있는 거야? 어머 없어. 없어. 두 번째 동전도 환상이에요. 이 동전도 애초에. 어? 어머. 와. 어 바뀌었어. 뭐야? 은하였고. 처음부터. 또 없어? 또 없어? 아니 뭐야? 마지막 동전도 환상이에요. 이 동전도 애초에. 은하였고 처음부터. 어머. 우와. 정말 나는 궁금한 게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실 거면 어떻게 한국은 안 올 생각이신지. 왜냐면 내가 미국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계획은 먼저 미국에서 잡혀있는 스케줄 먼저 소화하고 소망이 있다면 내년 2023년도에 한국에서 제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가야 되겠다. 우리 가야 돼.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꼭 진짜요?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아니, 미국에서 영주권 준다고 해도 포기하고 왔대. 한국에서. 어떻게 알아 그 얘기를? 내가 마술사예요. 아니, 우리도 선물을 또 드려야지. 아니, 근데 캐릭터한테 한번. 야 이거 뭐 이거 고민이 해결됐어. 자 우리 호진 씨. 열어보세요. 자 쇼핑. 마음의 영양 듬뿍 드려요. 목베개. 네. 자, 목베개. 그럼, 전 세계로 공연을 다니시니까. 안 돼, 그치. 와. 와. 앞으로 좋은 공연 많이 보여주시고, 네. 한국의 위상을 펼쳐주시죠. 화이팅! 할 수 있어. 근데. 아, 잠깐만. 뿅 없어질까? 이렇게 하자. 하나, 둘, 하면 뛰어. 뿅 없어지게 저희가 편집해드릴게요. 마셔야 될 게 없어지지. 자, 우리도 없어지는 거 아니지. 우리는 있어야 돼. 우리는 있어야 돼. 자, 하나, 둘, 셋. 짱! 하나, 둘, 셋. 짱! 맞을까요? 나가. Ha ha ha.